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광양의 첫 얼음 열었습니다. 올 들어 최고 추운 날 같아요. 오늘 또 기분 좋은 택배를 받아가지고 꼭 택배는 언제나 즐겁지만 또 친정 엄마한테서 온것 같은 그런 택배를 받아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사과즙이랑 또뭐 김치랑 이또 이쁜 다육이까지 보내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언박싱. 아, 온도가 내려가는 반면에 하늘이 맑아져서 모처럼 쨍하게 햇빛이 들어오는 베란다에 창문을 닫아놨더니 향기가 너무 행복한 향기. 향기가 나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감기가 어련인지 코가 또 조금 맹맹하지만 그닥 나쁜 컨디션은 아니라서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언박싱 하다가 또 엉뚱한 거 지금 햇살 나올 때 아이들 보는 게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개발도 가재발이죠, 요즘은. 이렇게 또 피워주고 있습니다. 요즘 물을 잔뜩 줄였더니 조금 그래도 날도 춥고 해서 지금 물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햇살 들어오는 베란다가 지금 오늘 퇴근이 좀 늦었습니다만 이 베란다에 햇살 들어오니까 마음이 더 밝아지는 느낌이네요. 제가 베란다로 드리고 이 미니벨을 한번더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빨갛게 얼굴이 굉장히 쫄았죠. 얼굴이 작아지고 예뻐졌는데 못 보여드렸네요. 그때 햇살 들어오는 핑계 삼아서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려요. 꼭 나무처럼 생겨서 이쁘죠? 언박싱 하러 베란다를 나왔다가 또 아이고, 우리 구독자님 김선화 구독자님 묵둥이 보내주신 요 풍로초 지금 제가 근상으로 심었죠. 그때 얼마나 됐을까요? 한달 넘었겠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이 정도면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죠? 제 눈에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잎에 잎비막 처지거나 그런 거 없이 약간 생기가 돌고요.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황 전해드려요. 백화등도 이렇게 작은 항아리 뚝배기 같은 그런 분에다가 심어줬는데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단풍 들은 거죠?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려요. 아이고, 비댄스. 햇빛 보려고 창 밖으로다 고개를 돌리고 있네요. 어머나, 빌로붐이 오늘은 두개 세트로 피었어요. 햇살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이 율마도 햇살 받을 때 색감이 참 은은하게 예쁜 것 같아요. 정말 힘이 없고, 진짜. 이 아이가 살까 했는데 여름에 노지에서 이렇게 건강해지고 예뻐졌답니다. 율마는 통풍이 최고인 것 같아요. 호주 매화가 3개나 피었네요. 아이고, 핑크, 핑크. 언제 시집가서 이렇게 씨앗을 많이 맺었는지. 베란다로 놀러 온 벌들 덕분입니다. 이 색감 뭐라고 해야 될까? 핑크라기보다는 복숭아색? 그런 느낌이 나는데 너무 예뻐요. 러브체인 삽목둥이. 너무 예쁘죠? 너무 건강하게 잘 컸죠? 이 데이카 커피 잔에다가 이렇게 무심하게 이렇게 꽂아뒀는데요. 읽어볼게요. 이렇게 잘 자랐어요. 우리 스킨. 여기 위에 책장 맨 꼭대기에 호야. 와, 이제 그만. 정말, 스킨 정말 예쁘게 잘 컸죠? 비실비실 하는 아이. 제가 영양
분갈이 해주고 영양 좀 추가해줬더니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지고 있어요. 이제 정말 향기 나는 베란다에서 언박싱 해볼게요. 요 콜로라타고라고 이름이 붙어 있네요. 제법 묵직합니다. 예, 분채로 왔네요. 제일 먼저 보여드릴게요. 다른 아이들은 다 뽑아서 왔는데 이 아이는 분채로 왔어요. 짜잔.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이렇게 예쁠 수가 없네. 어머나 어머나. 이렇게 예뻐요. 달달 달궈져서. 세상에. 어머. 예쁨이 잘안 보이네. 어머, 너무 예쁘다. 여러분 봐요. 진짜 예쁘죠? 이 삼두가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색깔이 핑크하네. 핑크. 진한 핑크. 연한 핑크 아니고 진한 핑크. 어머, 너무 예쁘죠? 진짜 예쁩니다. 아, 세상에 이렇게 예쁘네요. 요 콜로라타가 이렇게 예쁜 건 제가 처음 봅니다. 아, 저도 콜로라타 키우고 있거든요. 너무 예뻐요. 세상에. 이렇게 예쁘다니. 그리고 이 아이는 미국 마리아랍니다. 미국 마리아. 또 날씨가 올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이에요, 여기가. 원래 이번 겨울 들었으면서 첫 얼음이 얼었답니다. 아, 미국 말이야. 어머, 얘도 예쁘네요, 세상에. 어머, 얘도, 어머, 브리드가 다 있어요. 어머, 예쁘죠? 어머, 예쁩니다. 어머, 예쁩니다, 소리가. 정말 예뻐요. 너무 예뻐요. 오, 어떻게 예쁨이 보이지? 아, 이렇게. 예쁩니다. 짜잔. 이 아이는 홍별이라는 아이예요. 정말 별처럼 예뻐요.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뭐. 아니야? 이게 마리아, 아닌데. 홍별. 홍별 맞죠? 이 뒤에 마리아 금철아라고 했는데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홍별 맞아.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정말.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 이번에는 토스카 넬리. 예. 자구대에서 보내신다 했는데. 토스카 넬리 자구대에서 보내신다 했는데 제가 하나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있다 소리 안 했어요. 토스카 넬리가 이쁘잖아요. 뿌리 잘 내려서 어떤 어느 분에게든지 제가 잘 키워볼게요. 초록입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너무 귀여워요. 세상에. 제가 뿌리 잘 내려볼게요. 제가 또 나름대로 또 열심히 키우는 사람이잖아요. 이 아이도 너무 예쁜데요. 색감이 초록일 뿐이지.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제이드 스타 금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위로 가위로 뚝뚝 하나씩 막 이렇게 풀지 못해요. 화장지는 이렇게 심하게 감겨진 포장지는 가위로 뚝뚝 자르는 게 맛이죠. 이 아이들도 얼굴이 너무 예쁩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제이드 스타와 같은 종인 것 같습니다. 탐내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키우고 있는 제이드 스타금도 입장이 아주 비슷해요. 제가 한번 비교해 드려 볼게요. 아, 제가 키우고 있는 왼쪽에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
거의 입장 생김은 똑같죠. 제가 키우고 있는 애가 색감만 조금 더 들었을 뿐이지, 가장자리 입장이랑 생긴 것이 똑같네요. 쌍둥이처럼 예쁜데요. 제가 키우고 있는 애가 좀 크긴 해도, 얘도 사이즈도 좋고, 굉장히 예뻐요. 예쁩니다. 하나하나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쁜 아이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쁘세요. 안 예쁜 아이가 없네요. 정말. 예쁘게 잘 키우고요. 또잘 키워. 아이들 또 나눔도 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행복한 마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